정통 교단에 소속됐던 한 목회자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행사에 기독교 대표로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목사는 1년 전 당시 예장 백석 대신총회 진리 수도 노회에서 영구 제명된 이모 목사로 신천지는 지난 19일에 열린 평화 만국회의 행사에서 이모 목사를 예장 백석 교단 소속으로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선 예장 백석총회 이단사입이 대책위원회는. 이모 목사는 지난해 4월 예장 백석 대신총회 진리 수도노회 정기노회에서 신학적 문제로 제명된 인물이라며 이모 목사 때문에 교단의 정체성과 위상이 실추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 이 대위는 또 교단 이름을 도용한 신천지와 해당 목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